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소니의 1000X M3 헤드폰을 한 1-2주 정도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해보면서 누가 쓰면 좋고 그 다음에 이 헤드폰을 썼을 때 얼마나 몰입감이 있는지 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,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날씨도 조금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일단 일상생활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, 헤드셋 이런 것들을 얼마나 쓰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할 때 쓰고, 그 다음에 일할 때 좀 많이 쓰고,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곳에서 개인 작업을 할 때 이어폰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어폰과의 사용 빈도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리뷰하는 1000X M3 이 제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일반적으로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어요.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라고 하면,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 같은 경우는 외부 소리를 뭐 차단해 주거나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. 그런데 이 1000X M3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소음이 나오면 그거랑 반대되는 주파수를 내보내서 그냥 외부 소리를 차단해 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헤드폰입니다. 그래서 뭐 노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어떠한 컨텐츠를 소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와는 별개로 외부의 소음을 좀 듣기 싫어가지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듣는 음악의 볼륨을 높여가지고 외부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던가,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높은 볼륨으로 사용을 했을 때 청각에 되게 해롭다라고 해요. 그래서 청각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면 볼륨을 좀 낮춘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, 그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리뷰 말고도 이어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어폰 스타일은 인이어 방식이 아니라 오픈형, 에어팟처럼 생긴 오픈형 이어폰을 좋아해요. 왜냐하면 인이어의 좋은 방식이 외부 소리를 그나마 조금 차단해주는 게 있는데, 그게 너무 차단하고 여기에 막혀있다 보니까 제가 숨쉬는 소리, 그 다음에 제가 침 넘기는 소리, 좀 그런 것들까지 다 들리다 보니까 많은 답답함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숨막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인이어 방식은 피하고 좀 외부 소음을 조금 듣더라도 오픈형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 1000X M3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귀 모양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스펀지가 되게 얇아요. 그래서 막 내가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막 들린다거나 막 답답함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쓴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가 되면 그냥 여기에서 반대 주파수를 내보내서 외부의 소리를 상쇄시키다 보니까 적은 볼륨으로 헤드폰을 이용하면서 청각도 보호되고 그리고 외부 소음도 막아주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려는 업무나 내가 하려는 막 독서 같은 거 할 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헤드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사용을 하면서 터치 조작이 따로 있거든요. 이쪽 오른쪽에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일시정지, 정지, 그 다음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좌우로 하면 다음 곡 재생, 뭐 이전 곡 재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아래로 하게 되면 볼륨을 한 단계씩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조작들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사용을 하다 보면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다고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거를 빼가지고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 다시 이렇게 쓰고 좀 이러다 보면 많이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소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예상해서 만들었는지 이렇게 쓴 상태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그때부터는 외부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헤드폰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헤드폰스라는 앱이 존재를 합니다. 그 앱을 통해서 막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강도를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퀄라이저를 취향에 맞게 컨트롤 해가지고 이 음색을 바꾸거나 그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런 앱 같은 경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조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본 뒤에 앱만 가지고 리뷰를 짧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사용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음악도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영상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조금 짧아야 그 영상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. 1000X M3 같은 경우는 그 레이턴시가 뭐 그렇게 느리지는 않는데 에어팟처럼 빠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영상
영상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? 에어팟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칩셋을 이용해가지고 그 레이턴시를 극대화해서 되게 줄였잖아요. 그래서 거기는 거의 넘사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이 천엑스 M3는 다른 블루투스 장비 대비 그렇게 느리지는 않았지만 에어팟 정도까지 레이턴시가 짧지는 않았다, 참고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레이턴시가 문제라고 한다면, 네,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풋 억수선을 따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유선으로 사용을 하시면 뭐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터치 조작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볼륨 업다운,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함? 네,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. 만약에 다음 버전에 나온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입맛에 맞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 사용을 해보면서 확실히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누가 쓰면 더 좋은지 그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이게 금액이 소비자가가 생각보다 금액이 좀 높은 곳에 속해 있잖아요.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 간지 터지는 헤드폰을 끼고 싶은 사람 장난이고요. 최고의 음질을 찾는 것보다 좋은 헤드폰을 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업무를 할 때 뭔가 조용히 나 혼자만의 작업을 할 때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, 그런 소음을 좀 억제하고 싶은 분들이 이 제품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전철에서 이어폰을 끼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 소음을 듣기 싫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소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들어야 되고 볼륨을 올려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천엑스 M3 이 제품을 쓰면서 굳이 내가 뭔가를 듣지 않더라도 이 노이즈 캔슬링만 활성화 시켜놓고 헤드폰을 착용만 하고 있으면 주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거 자체로 너무나도 좀 만족스러웠더라고요. 그래서 출근할 때 되게 피곤하잖아요. 막 잠을 자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고 음악을 들으면 또 음악 때문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러신 분들이 그냥 이거 끼고 노이즈 캔슬링만 활성화시키면 편안하게 근무지까지 잠자면서 도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 저만 느꼈던 좀 이런 부분들을 저만의 식으로 저만의 대화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 지인들 조금 섭외를 해가지고 이 헤드폰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,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, 그리고 본인이 하는 그런 업무에서 만약에 이걸 반영되면 좀 어떤 효과가 나올지 그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좀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